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걸까?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이미 다른 범죄로 복역 중 아닐까요? 살인은 다수의 전과를 가진 자뿐만 아니라 초범의 비율도 상당한데 엄밀히 말해 이 초범도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. 그럼 만약에요, 예전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운 좋게 작은 건으로 형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이 사회로 나온다면? 물론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다고 하지만 장기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은 있지.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아주 많고. 자, 이 문제는 경찰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야.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작성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. 오케이, 이상. 자, 여기까지 이상. 너 뭐냐?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또 있어?